아이고, 우리 이배우님. 멋지게 하고 왔네. 아니, 멋지네. 우리 얘기는 들었어요. 근데, 아니, 우리는 공통점이 있고, 좀, 여러 가지로, 뭐, 애잔함이 있는데, 아니. 그러니까, 얼굴에 즐거움밖에 없는데. 행복하고, 지금 뭐, 젊고, 뭐, 다 갖춘 사람이, 근데 왜. 우리가 모르는 이별이 있어? 제가 아까 검색을 해봤는데 이별은 늘 있어요. 있더라고. 젊었을 때는 이별은 계속 오고 가고 또 뭐 하는 거지. 우리 같은 그런 법적인 조치나 이런 건 아니야. 저는 그런 법적인 이별은 아직 예, 예, 그런 건 아니라서. 근데 데미지는 거의 뭐 비슷한 정도. 에이, 그렇지 않아. 아, 뭐 그렇게 느끼실 수도 있죠. 아, 근데 처음부터 훅 들어오시네요. 잘 어울려. 아, 내가 하는데. 맥주 해줄게. 그치? 엄마가 방송에서 술 먹지 말라고 그러셨는데. 아. 엄마가 우리랑 방송하지 말라는 얘기는 안 했어? 사실 이 조합에 대해서 제가 생각을 해봤을 때 살짝 조금 걱정이 됐긴 하셨습니다. 굉장히 우울하네요. 이런 얘기를 아니야. 하니까. 아 근데 이제 뭐 물론 우리 자체가 우울해서 그렇지. 지금 이 프로그램 자체는 굉장히 밝은 프로그램. 밝은 프로고. 밝고 희망. 미래. 그렇지. 그러니까 이거지. 이렇게 우울한 사람들이 행복해서 웃을 수 있다면 이런 취지이고. 그러니까 충분히. 우울해만 하지 마. 행복한 프로야. 그래. 행복한 프로야. 그래. 그렇지.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거는 이제 우리의 어떤 현실을 얘기한 거고 아... 우리가 미래를 향해서 나가야 되니까. 그럼. 요즘 트렌드가 소확행. 소확행. 우리가 작은 네. 어떤 곳에서 행복을 찾고. 적어도 그렇지. 이게 우리의 행복은 그거지. 딴 생각 안 하고 곡을 집중할 수 있게 무언가 만들어주는 게 있다면 그게 행복이죠. 그렇지. 딴 생각을 안 할 수 있으니까. 하여튼 뭐 행복을 좀 찾아봅시다 우리가. 그러시죠. 찾아봐야지.